자, 첫 번째가 이제 디스조인트 셋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디스조인트가 어떤 의미일까요? 조인트는 합친다는 말이잖아요. 연결되어 있단 말이고 디스라고 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결되지 않은 그런 셋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A와 B가 지금 보면은 U로 유니버셜, 유니버스죠. 우주. 우주 속에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있는데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서로 공통되는 요소가 없죠. 그러니까 컴포넌트가 멤버가 같은 멤버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얘는 A, B, C, 얘는 D, E, F. 이 경우 이 두 집합 A와 B는 디스조인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되시죠?